2023 SBS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시즌제 드라마 여자 수상자는 이성경님. 축하드립니다. 이성경 씨는 낭만닥터 김사부 3에서 프로페셔널한 차은재 역을 통해 이전 시즌보다 어엿한 의사로서 성장한 모습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라도 반전섭 씨에 이어서 이성경 씨가 또 상을 받게 됐습니다. 정말 받을 줄 몰랐는데. 네, 일단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항상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돌립니다. 낭만 닥터 2 때는 저의 인생에서 가장 건강했던 때에 했던 것 같고요. 낭만 닥터 3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나약하고 연약할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더 많이 저희 동료들과 우리 팀 모두가 참 이끌어주고 보듬어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장을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너무 떨리네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와, 처음이에요. 상 받고 이러면 처음인데 제가 받았던 상 중에 가장 큰 상이고요.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게 만들어준 우리 낭만 닥터 식구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한 명 한 명 너무 사랑하고 고맙고 우리 낭만이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반짝이들도 너무 고맙고 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 겸손하게 항상 섬기고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는 배우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건강하게 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해서 정말 은재가 우리 돌담 식구들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건강하게 만든 것처럼 저 또한 제 스스로를 더욱더 건강하게 돌봐서 제 주변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